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깜깜한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나요? 까만 하늘에는 환하게 빛나는 달림도 보이고 그 곁에서 초롱초롱 빛을 내는 총총히 박힌 별들도 가득하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속상했던 마음을 밝은 별빛을 보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이렇게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많답니다. 오늘 동화 속 주인공도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꼬마별이에요. 그런데 그 꼬마별이 땅으로 내려왔대요. 갑자기 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건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밝고 예쁜 꼬마별을 만나러 가볼까요? 꼬마별. 어느 맑은 여름날 귀뚜라미와 개구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땅에는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들이 보입니다. 꼬마 헬렌은 침대에 누웠어요. 매일 밤 엄마는 헬렌에게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었죠. 헬렌이 듣는 엄마의 이야기는 따스한 밤하늘을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나무 위로 날아올라 구름을 뚫고 둥실둥실 하늘까지 다다릅니다. 하늘에 떠있는 꼬마별은 매일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아직 어린 꼬마별은 은은한 파란빛을 띠고 있었죠. 동화 속 이야기는 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한 공주님의 이야기였죠. 또 다이아몬드로 만든 궁전, 화려한 옷과 코끼리 무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별을 갖고 싶어하는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건 단지 동화일 뿐이에요. 헬렌은 사람이 별을 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헬렌은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답니다. 하지만 꼬마별은 동화 속의 공주님이 작가가 만들어낸 것임을 몰랐어요. 꼬마별은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은 공주님이 보고 싶어졌죠. 공주님과 함께 코끼리 무리가 지나가는 곳에 있고 싶었고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궁전도 보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밤, 꼬마별은 살며시 마을로 내려왔어요. 매일 밤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이야기의 소리를 타고 내려온 거였죠. 꼬마별은 헬렌의 침실 창문 밖까지 왔어요. 헬렌은 창문 밖에서 비치는 파란빛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죠. 안녕하세요. 꼬마별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공주님이시죠? 저는 공주님이 늘 갖고 싶어하던 별이에요. 그래서 공주님 곁으로 온 거예요. 저에게 화려한 옷과 코끼리 무리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궁전을 보여주세요. 말도 안 돼. 헬렌이 놀라서 소리쳤죠. 이건 꿈일 거야. 별은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어. 나는 공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이야. 그 말을 듣고 꼬마별은 슬퍼졌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꼬마별은 파란 불빛에 반짝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헬렌은 꼬마별이 불쌍해서 모두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죠. 비록 동네에는 화려한 옷도 코끼리 무리도 다이아몬드로 만든 궁전도 없었지만요. 호기심 많은 파란 꼬마별이 찾아온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약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꼬마별이 화려한 옷을 입은 공주님을 보고 싶다고 했지? 헬렌은 궁리 끝에 침대보를 어깨에 걸쳤답니다. 긴 침대보는 등 뒤로 흘러내려 제법 멋있게 보였죠.
꼬마 별은 아름다운 공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헬렌은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인사를 했죠. 개굴거리는 개구리, 귀뚤귀뚤 울어대는 귀뚜라미, 꽁무니에 불을 밝히며 날아다니는 개똥벌레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게 말이에요. 이것을 본 꼬마별은 너무 기뻤답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궁전도 보여줄게. 헬렌은 꼬마별에게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꽃으로 장식된 집들을 보여주었어요. 멋있어요. 꼬마별이 감탄했죠. 코끼리 무리도 보고 싶다고? 헬렌은 여러 마리의 염소가 있는 곳으로 꼬마별을 데리고 갔답니다. 꼬마별은 너무 즐거웠죠. 그때 갑자기 주위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답니다. 헬렌은 너무 놀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별이 내려왔죠. 더 크고 밝고 매우 화가 난 붉은 별이었어요. 별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니?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싫어요. 꼬마별이 대답했어요. 왜 돌아가야 해요? 저는 공주님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러자 크고 현명한 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작은 별은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또 모든 것에는 시간과 자신에 맞는 자리가 있는 법이야.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꼬마별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꼬마별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때 헬렌에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꼬마별아, 이리 와봐.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해줄게. 헬렌이 말했어요. 좋아요. 전 비밀을 좋아해요. 꼬마별이 말했죠. 헬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꼬마별에게 속삭였답니다. 그제서야 꼬마별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반짝거렸어요. 알았어요. 그래야 한다면. 꼬마별이 말했죠. 그럼 이제 돌아갈래요. 그제서야 헬렌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답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붉은 별과 작고 파란 별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왜 별이 높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어요. 꼬마별이 큰 별에게 말했어요. 공주님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비밀이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말해줄게요. 그래, 약속하마. 큰 별이 미소를 띠며 말했답니다. 공주님이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매일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꿈을 꾼대요. 하늘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날아오르는 꿈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주님이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다. 크고 현명한 별이 말했답니다. 여름날 밤은 귀뚤귀뚤 귀뚜라미 소리와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 그리고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로 가득합니다.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야기는 어두운 밤 하늘로 날아오르고 별들은 사람들의 꾸미로 흐릅니다. 별들은 조용히 하늘에 떠 있으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죠. 별들이 하늘 높이 떠 있는 이유는 땅에 있는 공주님이 별을 따는 꿈을 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꼬마별이 공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별들은 사람들의 꾸미로 흐르면서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슬프고 속상할 때 앞으로는 혼자서 슬퍼하지 마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